근데 발이 이렇게 앞으로 따라오는. 오늘 트레일러 촬영하는데 무술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러 왔어요. 생각보다 춤마곤 되게 다릅니다.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어색한 것 같아서 좀 몇 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때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 보면 안무랑 엄청 비슷한데. 소은이 형이 그러니까 나. 약간 이거는 태권도랑 비슷하잖아. 근데 확실히 이게 실제로 태각하는 척 하는 거랑 그러니까. 약간 준비랑 기본 동작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태권도 하는 것도 약간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 진짜 완전 그거다. 액션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선생님이 타극 같은 데서 그런 것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심심해서 칼 돌리는 것만. 근데 제 칼 안 돌려. 칼 안 돌리죠. 이렇게 이거랑 이거 이거밖에 안 돼. 이거 하나 추가를 하면 어때요? 그건 한번. 이렇게 한 손으로 그냥. 내가 배워야겠다. 오, 멋있네. 그리고 니키랑 같이 하니까 그 합 맞추기가 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 위에 옷 뭘로? 와, 아무것도 안 들려. 아 진짜 그렇게 잡아요? 어? 아니 먹고 아니, 아니. 너무 절대 안 들려. 맞으셨습니다. 액션 스쿨. 좋습니다. 액션 배우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뻗는 것도 진짜 되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멋있게 나올 것 같네요. 근데 하루 배우고 하는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파이팅. 파이팅 해보죠. Let's go. 안녕하세요. 알려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은 올라가는 것부터? 네. 하나, 둘, 셋. 이제 스크리지 말고. 오, 잠깐. 안전하죠? 네, 괜찮아. 힘들어. 아, 그냥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몸을 숙이면서 왼발을 차는 거. 그렇지. 그렇지. 미끄러지면서. 아,
처음에 무서웠는데 지금 이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와, 대박인데? 어이. 뒤로 조금 이런 느낌만 같이 주는 거. 그러고 그럼 다시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어색하죠? 스무 살 아니었으면 이거 못 지켰죠? 그쵸? 와, 성인이 된 지 약 3개월 만에 처음 첫 장점을 찾았네요. 촬영 때 이런 걸 탈 수 있다. 이 사람 너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몸을 최대한 이렇게 보게 해. 보게는 왕자님이다. 와, 왕자님이다.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고. 어때? 저기 있잖아, 말이야. 괜찮아요. 특별한 거. 더 힘 빼고, 액션. 그치, 그치, 그치. 확실히 승마 실이 진짜 말이 아니어서 그렇지. 진짜 말이었으면은 다리가 진짜 아플 것 같아. 저거 점수로 한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됐죠. 이걸 하고 추월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좀 이따가 이제 성훈 형이랑 액션 씬을 찍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죠. Let's go. 아, 18살. 18살. 오. 우와. 오토바이보다 무서운데요? 이제 액션 씬을 찍습니다. 영준아, 고반하고 이거 머리통 빼고. 어우, 추워. 와, 이거 바람 왜 이렇게 와. 싸우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나오네. 오. 이거 다음 이거 뭐지? 다 필요하다. 근데 이거 멋있잘 나오네. 누구? 네. 잘 때렸는데? 홍콩 영화인데? 어? 거의? 간대요. 네. 오늘 액션 씬을 찍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착각하고 좋아.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약간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직 상상이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할 때 좀 부끄러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멋지게 나와서 네 결과물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빌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이미지에 딱 맞는 포지션인 것 같고 좋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그게 중요한 게 칼을 지금 다 좋으실 때 복도 칠서 저 정확히 보이는 건 처음인데 어,
컨셉 트레일러 1회차 끝났습니다. 저희 3명만 오늘 와가지고 네. 오늘 아주 멋있는 또 액션하고 승마랑 승마 개인컷이랑 오토바이 컷 바이크 오늘 아주 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올해 찍었던 촬영 중에 제일 재미있었어요. 내일 모레 멤버들 7명이 모입니다. 내일 모레 보시죠. 안녕. 여기 지금 촬영장이 저희 자켓 촬영 때 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생각도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컴백 트레일러 촬영 현장입니다. And I'm so cold. 트레일러의 엔딩 장면인데 굉장히 이제 슬픈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련한 느낌으로 좀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순조로워요. 남은 것만 잘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거미함.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스키 타고 싶다. 내일 이제 스키가 시즌이 끝나서 너무 아쉽지만 내년에 진짜 제대로 타려고. 이번에 촬영하는 컨셉은 자다 일어나서 꿈을, 그러니까 악몽을 꾼 거죠. 악몽을 꿔서 딱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연기는 아직 제가 그 벽을 하나 못 깨가지고 무대에서는 표정이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데 또 이런 실생활적인 연기 솔직히 막 악몽에서 일어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전 악몽에서 일어날 때도 그냥 눈 뜨고 일어나거든요.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습 때는 더 빡세게 했었는데 몸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많이 둘이서 맞춰봐야 될 게 좀 많아서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좀 칼도 이제 선이 차가워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뭔가 이렇게 탱고하는 것처럼 빰빰 빰빰 처럼 이렇게 싹 도는 걸 한번 줄 수 있을까? 그걸 줄이? 이쪽 어디 이쪽? 그렇게 할까요? 애기들이 칼싸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네. 배운 엄청 막 오래 배운 것도 아닌데 다들 확실히 몸을 잘 쓰나 봐요. 원래 좀 썼다 보니까. 아 액션이요? 근데 액션 잘 못할 것 같아요. 대박. 뭐가
진짜 뾰족하네. 아니구나. 진짜 칼. 오 뭐야? 신기하지? 우와. 그거 뭐야? 철이야? 갔어요. 칼날은 안 가는데. 카메라 이렇게 볼게요.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액션. 액션. 오케이 조금만 더 긴장해. 이거 지금 힘이. 컴. 4선으로. 네 그렇지. 오케이 컷. 뭐냐? 너무 무서워. 지금 이게 누가, 너무 느낌이. 지금 얼었나 약간? 아니 많이 딱딱해. 흉망치 센 거라고 모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샷 원킬. 예스. 저희가 또 잘해가지고 원샷 원킬. 힘이 되게 세잖아. 코비에. 연기란 걸 삶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못할까봐 되게 긴장 많이 하고 뭔가. 너무 민폐 끼치면 너무 죄송할 것 같다는 생각이 긴장을 좀 한 것 같은데 정말 유익한 경험하고 온 것 같습니다.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죽는데요 이제. 저 죽는데요. 죽는 줄 몰랐는데 열심히 죽어보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거야. 다리를 비틀어. 너무 추워. 어, 몸이 너무 떨렸어. 오! 컷! 박수! 뭐지? 어, 네.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줄은 몰랐지만, 네. 재밌네요. 이제 멤버들이 한 명이. 이게 바로 엔하이픈. 즉석에서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컨셉 트레일러를 촬영을 마쳤습니다. 되게 멀리까지 와서 추운 날씨에 찍었는데 오늘 되게 저희가 처음 같이 뭔가 작업을 해본 감독님이랑 이제 해봤는데 되게 신선했고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엔진분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앨범을 더 몰입하고 뭔가 그런 스토리라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Yeah. 마지막 신 남았습니다. 출동합니다. Let's get it. 하고 이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엔하이픈의 미니 40 컨셉 트레일러 촬영이 끝났습니다.
가수 트레일러 찍은 거는 데뷔 이후로 두 번째인데 진짜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액션 씬도 재밌게 찍고 말도 처음 타보고 오토바이도 처음 타보고 그래서 엔진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되게 재밌게 찍어갖고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다음 촬영장 이제 이 트레일러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정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레일러 모든 많은 분들이 힘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트레일러여가지고 연기를 많이 안 해봤는데 이번에 그래도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안녕. 저 이번 컴백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